안녕하세요. 미니스탕맨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해 근로소득을 투자 자본으로 치환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탕 매수일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1.9%, 나스닥이 마이너스 3.4%, S&P 500이 마이너스 0.8%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 추이의 촉각. 이날 뉴욕 증시는 금요일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플레가 증가율이 7%가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테이퍼링이 빨리 되고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다시 시장의 큰 우려사항이라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다시 페드의 의장이 된 파월이 인플레 전사로 돌아오면서 현재 많이 오른 상태인 미국 증시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과거와는 다른 의미로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 실업급여 신청 52년 만에 최저, 노동시장 경직에 해고가 없다. 고용지표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경향이 좋은 일자리가 좀 늘어났는데 막상 미국인들은 그간의 의회와 패드에서 나눠준 돈도 많은 데다가 상당한 수의 많은 사람들이 증시를 통해서 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서는 모습이 좀 아니다 라는 평이 많습니다. 수중에 돈이 많아서 당장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행주 약세, 기술주도 동반 하락, 루시드 18% 급락. 이날 대표적인 전기차 테마를 물고 있죠. 루시드가 18% 급락을 하면서 주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루시드를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매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루시드는 전환 선순위채를 발행해서 돈을 좀 조달하려는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가치, 주식 가치를 좀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채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액 4,180만원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변함없이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애플 1만원, 알파벳 1만원, 메타 1만원, AMD 2만원, 엔비디아 13만원, 스퀘어 5만원, 유니티 11만원, AT&T 5만원, 코카콜라 1만원, 총 40만원 매수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1억 날렸지만 서둘러 폐업한 게 다행이다. 명동 자영업자의 눈물이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명동 상가의 절반가량이 공실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 상가 임대료 역시 대폭 떨어졌다. 지난 3분기 비해서 30% 감소했고 지표상 나타나는 공실률은 가게 두 곳 중 한 곳 꼴로 문을 닫는 수준이지만 현장 체감은 더욱 심각했다. 한 골목 전체 가게가 줄줄이 폐점한 것도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명동 같은 요지에서 가게를 구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 수완도 상당하실 거고 재력도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겠죠. 근데 그러한 사업의 달인들도 명동에서 코로나라는 이슈를 맞아서 못 버티고 폐업하는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래 보여드리는 표는 2015년까지긴 하지만 추이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고요. 비임금 근로자 수 및 비중의 변화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임금 근로자이니까 자영업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계속 숫자가 줄고 있죠. 2020년 기준으로 숫자도 줄고 비중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비중은 95, 96, 97, 98. 98년 기준으로 줄고 있네요. IMF 기준으로 이후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자영업자가 축소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신규 창업의 그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되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되는 숫자가 포함되면서 이 그래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업을 벌여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만만치가 않다. 계속 숫자가 줄고 있는데, 내가 이런 줄고 있는 경향을 깨뜨리고 그래프가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시면 비사분면, 비즈니스 사분면과 아이 사분면, 인베스터, 투자가 사업 영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부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 그래프,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도전해서 실패하거나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늘어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창업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작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업 역시 돈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오늘에는 더욱이 비의 영역에서 소득을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인베스터의 영역은 어떨까요? 가장 접근성이 높고 성공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 B의 영역에 손쉽게 도전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I의 영역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참여한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가장 쉽게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행위로 인베스터의 영역에서 수입을 창출하죠. 게다가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인베스터의 영역에서 초기에 성과를 거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났고, 이것을 통해 박탈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일반 근로자라면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보다 여러 방으로 잘게 나누어 쪼개서 변화를 만들어야지만, 그리고 시간이 꽤나 흘러줘야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만들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뭐 운이 좀 따라주면 좀 빨라지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더욱 사력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B의 영역, 사업가의 영역에 도전을 해본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내가 버는 모든 근로소득을 I의 영역에서의 투자 자본으로의 전환을, 변환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I 영역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 그것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시스템이 돼서 나의 안전망이자 내 가족의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